이제 저기 한국 선사 고강 연구 가야는 하나다. 이제 이게 이제 저기 뭐지? 제목. 이게 이제 연구 목적. 근데 이거를 잘못한 건데. 이제까지 가야 연구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연구 목적이에요. 여기 지도 봐봐요. 여기 지금 낙동강인데 낙동강 서쪽으로 싹 밀어버렸어. 이러니 아주 그 다음에 요게 대가야래요. 요게 금강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이 지도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 지도가 너무너무 이상해. 네, 목차, 설원, 문헌 사료를 통해 본 가야. 가야, 건국신화, 포상팔국전쟁, 버풍왕. 그다음에 고고학자를 통해 본 가야, 상주 부안 가야봉수 산청. 그리고 아유 코 때문에 미치겠네. 그동안의 가야사 연구의 의문 제기. 가야 건국 신화 속의 6개 아른 6명의 형제를 말한다. 삼국유사 제1권 기 제1 가 오가야조 오가야 안 가라 기 찬운 수일 자, 영하, 육, 원, 난, 오, 귀, 각, 읍, 일, 제, 자, 성, 즉, 일, 위, 수로, 왕, 여, 오, 각, 위, 오, 가, 야, 지, 주. 이제, 가락, 귀, 찬에 보면 하늘에서 자주색 끈한 가닥이 내려와 둥근 알 여섯 개를 내렸는데, 다섯 개는 가급으로 돌아가고 하나가 이 성에 남게 되었다. 성에 남은 하나는 수로왕이 되었고 다섯 개는 각각 다섯 가야의 군주가 되었으니 이게 하나의 끈한 가닥이잖아요. 이거는 부모를 한 부모를 말하는 거잖아. 한 가닥 한 부모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견모조 할머니가 여섯 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네. 뭐 일곱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옛날에는 이제 뭐 폐경기 때까지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전쟁 끝나고 언제 우리 그 이제 저기 그 조상 할아버지 이렇게 그 다음 때막다 형제들이 애들을 막그 엄청 많이 낳더라고. 이것은 수로왕 형제들이 각지 흩어 살다가 무슨 예여서인지 왕을 세우고 구지봉에 모여 마청을 왕으로 초대하고 다섯 명의 형제들은 각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이해된다. 그러니까 글자는 가급으로 돌아갔으니까 이게 오기 가급이잖아. 오기 가급. 한 가닥은 이제 한 부모고 저기 그다음에 포상팔국. 삼국사기 물계자재는 신라 물계자는 내 이삭은 때의 사람이다. 집안은 대대로 미미하지 사람들이 범상치 않아 젊어서 옹호한 뜻이 있었다. 때마침 포상의 팔국의 공모에 아라국을 치니 아라국 사신이 와서 구원을 청함으로 이삭음의 왕손 내 임일시켜 가까운 군및저군및 육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케 하여 팔국의 군사를 무너뜨렸다. 근데 아라국이랬는데 이거를 금강국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아라가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라국인데 왜 금강가야 찾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금강가야가 미운가 봐. 그다음에 삼국유사 물궤자재는 제10대 내해 왕이 그 자리에 오른 지 17년 임진년 212년 보라국과 구자국 삼국동 여러 나라가 팔국이 아니라 여러 나라 힘을 합쳐 신라의 변경으로 쳐들어왔다. 나는 이 말이 제일 그 신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팔왕의 난이 있어요. 중국 연사연표에 291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여덟 사람의 황족이 거의 16년 동안 이제 밀고 당기는 싸움을 벌였어요. 영가의 난하고 이제 팔왕하고 이제 저기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보면 중국사를 베낀 것 같은 흔적이 역력해요. 팔왕의 난을 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고구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인데요. 황제가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계책을 물었다. 이게 이제 당 황제예요. 당제
이세민 장성무기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이 들은 바로는 적과 대하여 전쟁을 하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사주들의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이 마침 여러 군영을 지나면서 사주들이 이르렀음을 듣고 모두 고구려가 이르렀음을 듣고 모두 칼을 뽑고 깃발을 매는데 얼개 깃발은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필승의 병사들입니다. 폐하는 20살 이전에 친히 전쟁에 나아가 뛰어난 개책을 내어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위에 성스러운 계책을 내고 여러 장수들이 이를 받들어 이루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일은 폐하의 지휘를 바랍니다 하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삼국 사기가 써 있어요. 그래 내가 이게 저기 중국의 사대하냐고 국사편찬이냐 막 난리를 쳤어. 이게 지금 중국 사료를 보지 않았으면, 중국 사료를 차용하지 않았으면 이게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고구려 시점에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당황제 시점에 쓴 거야. 당나라 시점에서. 그러니까 팔왕에 난또 채용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가? 그 다음에 버품왕. 그러니까 삼국사기 버품왕조에는 버품왕 위, 휘, 원종. 그래가 내 가로하고 책부, 원구, 성보, 명태, 태, 유사, 왕력, 진, 작진이라고 있거든요. 버품왕이 즉위하니 휘는 원종. 이거 책봉구의 성은 뭐 이름은 테라 하였음. 요거는 그 번역을 안 됐네. 이게 삼국유사 왕력 이름은 원종이며 김씨이다. 책봉구의 성은 모시고 이름은 진이다라고 했다. 책봉구는 중국 북송 때 왕흠약 양옥이 편찬한 유서. 삼고시대부터 5대까지 군신의 사적을 모으고 정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다 책부왕후를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버품왕이 이제 그 저기 모씨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서 동이 열전 신라 국사이한의 편찬 역주에는 그 나라의 왕은 본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신라계예요. 바다로 도망쳐 신라로 들어가 마침내 그 나라 왕이었다. 바다로 도망쳐 그러니까 백제에서 이렇게 남해로 해가지고 동해로 가서 간포로 해서 들어간 거라고 나는 추측을 해요. 근데 구영왕의 이제 어머머 뭐야? 구영왕 삼국유사 왕력에는 삼국유사 왕력 제10대 구영왕 신축년 521년에 즉위하여 43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면 521년에 사시다면 64년이에요. 564년. 그러면 대가야 멸망 시기보다 2년이 느려. 근데 이제 그 삼국유사 가락국계에는 그 42년을 다스렸다고 또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그 1년 차이니까. 근데 그렇고. 그다음에 위키백과의 버품왕 프로필에 김구애가 538에서 540년 섭정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버품왕이 540년에 저기 뭐지? 그러니까 저기 진흥왕이 540년에 즉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 538년, 40년에 이게 절에 들어간 것 같아. 그래, 절에 들어갔다, 저기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버품왕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지. 이것으로 보면 신라와 가야, 이게 잘못됐네. 가야가 약해서 신라와 합병한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내가 조금 고쳤어요. 그때는 적대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가야가 약해서 신라와 합병한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고학 자료는 이제 근데 너무 광범위하긴 해. 근데 이제 고고학 자료는 이제 이게 전북 가야 제철 및 봉수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막그 몇년 동안 막 떠들썩하게 전북 가야 막 저기 했는데 그 제철과 봉수인데 제철 유적에서는 그 뭐지? 이제 그 가야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봉수에서는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내저 인제대 교수는 이제 이거를 안 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전북 쪽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그 경상도 가야 사람들이 그 텃세가 심하대요. 근데 그 제철 유적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걸로 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지금처럼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장간보다 조금 내가 지금 대장간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골에도 보면 대장간이 있잖아요. 그럼 대장간에 철을 어떻게 공수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그낫 같은 거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한제로 간것가그가그그 우리 동네 이제 대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철 유적이 4개인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간다는가 어렴풋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버남 이제 장에 가면 이제 그 고쳐오고 그랬거든. 옛날에는 그걸 다 고쳐서 썼잖아요. 근데 다르면 다시 가서 달궈 가지고 또 패가지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제 크지 않그 아주 대규모가 아니게 해서 이제 그 여러 사람 그 했었기 때문에 제철이 만약에 이게 많은 게 그때는 이제 농사 안 지으면 이게 먹고 살 거였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야 유적 분포도 이거는 이제 그 이제 가야 유적이 여기 있고 내가 이제 상주가 빠진 게 조금 지금 안타까워요. 근데 상주에서 뭐 가야 유적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가야 유적을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좀 근데 갈린대요. 그래서 아마 저기란. 근데 이 상주에 그 가야 왕비릉하고 왕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가 붙은. 근데 내가 볼땐 그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수로왕이 산청에서 잠깐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고 산청에서 좀 살았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요 진국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 요게 이제 그 이쪽에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수로왕 씨 쪽에 살았을 것 같아. 요게 정답 같아.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 백제로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요리하고 신라가 들어가서 여기서 살다가 위로 아래로 친 거지. 그다음에 백제가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뭐지? 결국은 이제 그 왕좌를 준 거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이제 바로 그 당시 이제 구형왕 아들이 이제 그 뭐지? 장수를 했으니까 지원 나가고 했으니까 그냥 그게 뭐 이렇게 가야인데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것 같고 왕만 바뀐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그랬으면 그 신라가 고구려에 합병했을 때그 거기 아이고. 고구려 합병했을 때 거기 그 왕자들이 장수로 활동했나요? 그 저기 그 경순왕은 이제 그 뭐지? 왕건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 어디 근처에서 이제 그 살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내가 볼땐 요게 근데 그 사만이 마하니 지나니 그 개소리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무튼 이 지도의 진국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가야는 삼국전에 한 번쯤 살던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로 삼한의 54국, 64국으로 나누어졌는지 모르겠다. 한반도는 한씨족 집단지 가야씨족이 분포해 살았다고 생각된다. 내가 이거는 이제 그 넣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요그 요거보다 형편 없이 이제 해갔는데 내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고 이것도 좀 늘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홉 개몇 개를 늘렸나 두개 늘렸나 세개 늘렸나 그러니까 요거를 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그 선생은 선생이야 50분을 끌더라고.
이제 뭐 질문하고 어쩌고 뭐 그런 거. 근데 나는 딱 50분에 끝내면서 그 다른 학생은 1시간 반이나 해. 그러니까 3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50분하고 10분씩, 50분하고 10분씩, 50분하고 10분이면 세 사람을 할수 있는데 내가 볼때참 시간 낭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수업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 오전에는 모르겠는데 오후에 점심 먹고 학생들이 시간대도 안 와. 한참을 저게. 나 그거 좀 시간 좀 지켰으면 좋겠어. 아니 대학원생 성인들이 왜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신뢰가 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안 가요. 아무튼 끝.